세계선교신문방송 사무총장 장윤수 목사입니다. 먼저 알릴 사항은 우수음치료사 왕세남 선교사님께서 삼성 스마트폰 앞에 보이는 55인치 TV를 우리 본방송국에 기증을 했습니다.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우리가 총 접수된 방송국이 98개국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 기자증을 지금 각 방송국에서는 재발급을 받아서 기자증을 가지고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증은 재발행이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등록증 발행하지 않은 대신에 각 지국에서 매월 CNS로 올 회비를 본국에 후원해주는 제도로 변경을 해서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면은 화합이 되면 본부가 안정이 되면은 각 지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98개국에서 지원되었던 것이 한 곳이라도 빠지게 되면 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이 일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에 봉사하는 김성수 목사님, 전신호 목사님, 여기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 개인 이익을 나와서 가지고 온 한 분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방송을 보시고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결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훌륭한 은사 사역자를 초빙해서 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입속에서 샘솟도록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송 출연 1부에는 총재랑 비료 외배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부에는 우선 진행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각 지국에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통관하지 본부에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지국이나 다른 분들이 참가할 기회가 없어서 모든 기회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출연 전에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마이크라든지 자리나 위치라든지 한번 리허설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말하는 것은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제 입술로 통해서 TV가 어렵다고 하니 TV가 기증이 들었고 카메라가 오래됐다고 하니 카메라 기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 감동 가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감동대로 본 방송을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방송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장 제 연소자로서 최근에 목회 안수가 따끈따끈한 힘없고 빽없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그냥 듣지 마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정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 선교 복지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 화목과 평강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